바로 말벌집을 퇴치하고 먹어보자. 지금 어떠한 공원 같은 곳에 땅속에 말벌집이 하나 있고 다른 데도 말벌집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즌이 가장 말벌들한테 사람들이 쏘이는 시즌이긴 하거든요. 잘못 쏘이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이 위험한 말벌집을 한번 처리해보러 가보도록 할 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쏘여요. 레츠고. 살짝 TMI 하자면 제가 작년에 쌍살벌집을 퇴치를 하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한번 혼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혼절할걸요? 자, 여러분 꼬마 장수 말벌을 퇴치하러 지금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꼬마 장수 말벌의 포인트를 소개시켜주신 아주 유명한 생물 유튜버 분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소개시켜드릴게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다흑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뭘 처음 봬요. 저희가 대만도 같이 갖고 해가지고 이제 다흑님이 또 연락을 주셨는데 꼬마 장수 말벌이라고 해요. 근데 꼬마 장수 말벌과 일반 장수 말벌의 차이가 뭔가요? 장수 말벌은 딱 등장을 했을 때 이게 드론이다, 이거는 막 무슨 헬기 떴다, 그럼 장수 말벌이고, 꼬마 장수 말벌 같은 경우에는 벌 같진 않고 새 한 마리 날아온 것 같다 팍 이런다, 그럼 그게 꼬마 장수 말벌이에요. 습성은 어때요? 장수 말벌은 주로 약간 양아치 기질이 강해서 꿀벌집 가가지고 애들을 다 뜯어먹잖아요. 꼬마 장수 말벌은 주로 쌍살벌집 거기 가가지고 농장을 운영을 해요. 어떤 식으로 농장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여왕벌을 살려놓고 일벌들 좀 남겨놓고 애벌레들만 하루에 한두 마리씩 빼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쌍살벌이 공격을 해도 꼬마 장수 말벌은 괜찮은 거예요? 탱킹이 되니까. 아, 크잖아요. 방어력이 되는구나. 네. 저희가 막 존존수 때려봐야 아프긴 하겠어요. 자, 이 녀석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땅속에 있기 때문에 삽이랑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그거죠? 걸 옷이죠? 저희 이제 갑옷이에요. 지금 날씨가 30도거든요? 근데 이거 두께가 패딩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쌍살벌 때 썼던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간 좀 죽고 싶을 때 바로 뚫리죠 이거는? 그쵸, 이거는 뭐 스타킹인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다은이 거를 빌려가지고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갈아입어볼게요. 와, 이거 미쳤는데? 아니 여러분 이거 근데 두께가 발이 따뜻해. 민철님 같이 들어가시나요 오늘? 아니 저 산재보험료 올라가요. 이 장갑은 안 뚫리는 거죠? 몰라요. 발해야죠. 한번 발해봅시다. 다은님 멋진데요 뭔가? 뭐 진짜 빡치니까 빨리 입어. 다음 이거는 통풍되고 이런 건 없나요? 통풍되죠. 뭐 태풍 불면은 그 바람이 들어오긴 할 거예요.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아, 이렇게 오케이. 민철이 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멍 살짝 있어. 구멍 살짝 있어서 들어오면 지옥인 거잖아요. 혼자서 계속 무한대로 쏠 수 있는 거죠 얘네.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알러지약 갖고 왔어요. 아 진짜? 편하게 쏘셨대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모두 준비됐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벌의 그거는 여기 고프로에 최대한 이제 담아볼 거고 이 영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쪽이 지금 포인트 주변이라고 하는데 오오오 잠자리 이렇게 보면은 이 장수 말벌이 너무 위험한 게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 여기가 굴이거든요 요게. 저희 지금 건들면 나오나요? 그쵸, 건들면 나올 건데 아직은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해봤자 몇 마리 없을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여기서 삽질을 하고 있을 테니까 애들 날아오고 있을 때마다 이걸로 담아가지고 통에다 담아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고 되도록이면 119 부르세요. 당연히 유경험이신가요? 네, 저는 몇 번 경험을 했죠. 혹시 심장이 뛰시나요? 뛰입니다. 잠깐만. 빨리 여기 봐. 오케이. 우와, 바로 달려드네. 자, 지금 안에 다 잡아 넣었어요. 와, 위에 많이 날라온다. 하나, 둘, 셋. 네, 다 됐네요. 와, 웅웅웅웅 소리가 엄청납니다. 민철님 지금 주변에 날라드는 애들 몇 마리 보여요? 주변에 한 20마리 날라드는. 20마리? 그 장수 말벌 잡으면 그 자리에서 없앨게요. 네. 와, 땀이 진짜 미친 듯이 난다. 오늘 장수 말벌을 이렇게 잡았어요. 꼬마 장수 말벌 아니다? 아니에요? 네네. 털보 말벌 같다. 털보 말벌이라고 합니다. 둥지 나왔어요 지금. 아, 둥지 나왔어요 벌써? 보면 둥지가 진짜 작네. 어디 있어요? 여기. 우와,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힘든데. 우와, 야 이게 말벌집이에요? 한번 캐볼까요? 네, 이게 털보 말벌이라고 했죠? 털본지는 한번 좀 체크해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진짜 크기가 지금 크지 않네요. 이렇게 온전하게 캐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요? 원래 이제 파다가 다 부서지고 이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는데 이건 약간 여왕벌이 일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아, 그렇게 들어가나요? 네. 안에 지금 살짝 애들이 나올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 막아주면 돼요. 아, 와와와와 나온다. 이거를 그 통에다가 열어주시면. 네, 통에서 애들이 날아가려고 날리시거든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네. 오케이. 깔끔하게. 이야, 근데 지금 육수가 진짜 대박인데요 지금. 선크림 발랐으면 롯데어요. 눈 못 떴어요 이거. 일단은 여기 더 날아다니니까 날아다니는 애들 퇴치만 마무리 짓고.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배가 살짝씩 따가운데 왜 그럴까요? 살 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가리에 지금 고프로 껴놔가지고 시야가 너무 가려져요. SUV 타다가 지금 마트에 타는 느낌이거든요. 오케이, 놓쳤어요. 민철이 주변에 날아다녀요? 거의 없어요. 다행이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났으면 규모가 커지거든요. 규모를 모으고 있는 도중에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그렇죠. 애벌레도 안에 그득하잖아요. 아, 그러네. 제보를 누구한테 받으셨던 거예요? 저도 누군지 만나봐야지 알긴 할 건데. 뭐 하시다가 이거를 알게 되신 거예요? 이걸 그러면? 예초를 하다가 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사람을 쏘는 거죠. 예초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당하시겠구나 그러면. 실제로 얘네한테 공격을 제일 많이 당하니까. 실제 그렇게 해서 정말 심각하게 간 사례도 많이 있겠네요 장수 말벌이면. 실제로 사망 사례도 좀 있죠. 얘네로 인해서 사망한 사례도 있고요. 벌들은 물리면은 아나필라스틱 쇼크에 오잖아요. 쇼크사를 하는구나. 그렇죠. 한 마리 있습니다.
놓쳤어요. 아 얘네 엄청 빠르네 생각보다. 와 진짜 너무 힘들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아 이래서 턴수로 쓰러지는구나. 끝이 끝난 것 같으니까 이제 이동할까?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 정도면 지금 얼추 거의 마무리를 했고요. 잡으셨어요? 나이스! 얘네는 바로 밟아서 처리하도록 할게요. 해 뜬다. 여러분, 해 뜹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벌집이 작아서 정말 다행인데, 이렇게 잡았습니다. 와, 미치겠다. 자, 여러분, 이제 근처에 또 다른 벌집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벌집인가요? 존말벌이랑, 더워. 쌍살벌이 있는데, 네, 일단 말벌을 잡았기 때문에 쌍살벌 한번 잡아볼게요. 쌍살벌 벌집 하나 더 세차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애벌레 그득그득하죠? 야무질 겁니다. 아이, 너무 맛있겠다. 얘들이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먹어본 곤충 중에는 최고입니다. 와,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로 방진복 벗고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진짜 오늘 그나마 해 안 떴어 다행이지. 이거 해 떴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뽀송뽀송 하신대요 저보다는. 이만한 이런데 땀 나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그래요? 목 한번 찍어볼게요. 네. 와 저는 지금 장난 아닌데요. 와 진짜 너무 덥습니다. 또 입어야 되죠? 또 가야죠. 근데 쌍살벌은 제 옷 입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거 입으세요. 같이 죽으시죠? 네. 포인트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다른 포인트 도착했는데 현재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산책을 하는 공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쌍살벌, 존말벌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정말 다행히도 기존에 말벌이 있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지자체에서 지금 퇴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말벌집의 흔적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공원 같은 데서 애기들이 뛰어놀다가 갑자기 말벌이 뛰쳐 나와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자체에서 요렇게 신고를 받고 퇴치를 한 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쪽에 원래 쌍살벌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다 퇴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또 다른 포인트에 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포인트로 우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른 포인트 도착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존말벌이라고 하거든요. 존말벌이란 녀석은 풀숲 같은 데 집을 짓는다고 해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위험하기 때문에 멀리서 찍을게요. 저것도 이제 말벌의 종류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저쪽에 이제 구멍에서 말벌이 지금 이미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가리 빼꼼 내밀고 있죠. 자 이제 방호복을 한번 입어볼게요. 자 근데 이 존말벌이 저렇게 길목이 이런 데 있나요? 원래는 약간 산속에도 있긴 한데 네.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길목 막 처가 밑에 아니면은 조경수 사이에 막 이런 데 집 많이 짓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공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고를 하면은 다 지자체나 뭐 119 불러가지고 퇴치를 해가니까요 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시죠. 진짜 너무하기 싫다. 너무하기 싫죠. 와 미치겠다. 와 먼저 입으시죠.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뜸드렸으니까요. 아 엉덩이 한번 찍어도 재밌어요 여러분. 자 이제 방어복을 입고 당하님이 요거를 따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옆에서 날아오는 말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녀석들을 잠자리 채로 계속 휘두르고 있을게요.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원래 이 안에 아이스팩을 몇 개 좀 넣으려 했었는데. 그리고 이 방어복이 좋은 거는 쿨러도 있다면서요. 이것보다 가격이 다섯 배 있어요. 그거 얼마예요? 이게 50만 원 정도. 와 비싸긴 하다. 아 근데 사야 될 것 같아요. 벌꿀 오소리야 정말. 아 와이프 이름이야. 벌꿀 오소리가 벌에도 면역이 있지 않나요? 네, 엄청 세가지고요. 제수 씨를 데리고 오셔야 되는 게. 근데 같이 촬영 나가신 적 있으세요? 아 없어요. 한 번도 없으세요? 네. 안 나가시기 좋아요. 싸워요. 커플끼리 같이 하지 말라고. 절대 하면 안 돼. 은혜야 미안해 구라야. 자 이제 이걸로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입자마자 지금 비가 쏟아집니다. 와 뒤질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말벌집을 감싼 다음에 꺼내도록 할게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반대 아니에요? 반대가 낫지 않아요?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각도가 너무 안 나오는데? 풀을 해치긴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얘네도 엄청 세죠? 얘네가 사람 좀 많이 쏘죠. 근데 다행히 장수말벌보단 독이 이런 게 훨씬 약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근데 예민하지 않은데요 애들이? 아니요, 지금 막 지금 막 기어나와요? 네네 기어나오고 있어요. 오오오 기어나온다 기어나온다. 우와 와와와 잠깐만 대기 여왕벌이 나왔는데? 저 크네? 네네 제가 잡아 록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죠 여왕벌. 아 들어갔네 제가 일단 이거 확 벌릴까요? 잠깐 좀 생각을 할게요. 자 지금 잔뜩 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방금 그거 왜 잡아 올리신 거죠? 무서워서.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어떤 방법이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야, 우와 덜컹 하자마자 나오는구나. 진돗개 발령돼. 야야야야 온다. 아직은 이제 잘 가죠. 지금 정찰병도 왔습니다. 오케이 다 들어간다. 근데 긴장감 플러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땀이 진짜 미친 듯이 나옵니다. 미친 듯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좀 애들 들어가면 그때 할게요. 그거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 저희 둘이 쫄아가지고 말이 지금 계속 더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 되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무서워요. 와 경계한다. 오 벌써 한 마리 들어왔네. 뭐야? 한 마리 들어왔네. 좋아 펀치. 자 지금 한 마리 또 잡아놨습니다. 미안해 처리할게요. 준비가 거의 다 끝났는데. 준비 저희 지금 이렇게 20분째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자 이제 가실까요? 제가 살짝 벌릴게요. 이것만 좀 벌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자 하나 둘 액션.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됐나요? 야 잘 잡았다. 오케이 나이스. 야 자 공격한다. 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요.
오케이 잡았어요. 미안해. 이렇게 높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벌이 아래에서 위로 향하기 때문에 그때 봉투를 묶는 거예요. 영물 여기 있네요. 여기. 우와 얘 제가 먹어볼게요. 얘네 먹어도 되나요? 뭐 어떻게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죠. 독이 있거나 하지 않죠? 독 있죠. 근데 열을 가하면 없어진 단백질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존말벌 퇴치했습니다. 자 이제 말벌 없죠? 네 이제 충분합니다. 자 이제 요거랑 아까 잡은 벌은 뭐예요? 한번 검색해봐야 되는데 아마 황말벌 뭐 이런 거지 않을까. 장수말벌처럼 이제 땅속에 집을 짓고 사는 애들인 거죠? 네 그렇죠. 자 이제 그 두 녀석 벌집이랑 벌이랑 가져가지고 집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잡았던 땅속에 있는 거 가져가셔서 드시나요? 저는 그거 키우려고요. 키워서 뭐 하시려고요?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연구 같은 그런 목적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과시용이죠. 차 같은 존재네요. 집에 가서 봐요. 라삭라삭. 자 그러면 저는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어디로 왔냐? 저희 집 앞쪽에 해수욕장 와가지고 지금 차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은님이랑 말벌을 퇴치하고 집으로 와서 잠깐 라온이랑 바다 쪽에 나가는데 뒤쪽에서 잉잉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밑에 소리나는 쪽을 살펴보니까 아이들이 밟을 수 있는 곳에 쌍쌀벌 벌집이랑 벌 집단이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야 요거를 지금 퇴치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 딱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해수욕 피서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함부로 했다가 이 벌들이 날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쏘면은 그게 엄청난 또 민폐이기 때문에 지금 밤 12시거든요. 잠깐 나가서 봤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퇴치를 또 하나 더 해보도록 할 건데 우선 벌집 위치랑 얼마나 위험하게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 앞 해수욕장이고요. 제가 이쪽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었는데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왔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저쪽 밑에 지금 돌 밑에 엄청나게 지금 형성이 돼 있잖아요. 여기가요 여러분 발목 높이인데 이런 펜스가 쳐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쇠 펜스면은 사람들이 못 넘어가서 저기 있어도 뭐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펜스예요. 애기들은 여기 이런데 그냥 넘어다니고 뛰어놀잖아요. 놀다가 숨바꼭질한 덕에 여기 숨어가지고 일단 건드려버리면은 쟤네가 다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벌써 보시면은 제가 온 걸 알고 지금 벌써부터 날개짓하고 걔 리랄병하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들이 지금 밤인데 잠도 안 쳐자고 집을 지키네. 저 둥지는 저희가 오늘 퇴치했던 말벌보다 더 큰 둥지일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일단 저도 살아야 되니까 무장을 좀 할게요. 지금 이대로 가면 이게 발 다 통통 부어가지고요. 타노스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쌍쌀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퇴치한 말벌보다는 훨씬 더 이 공격성이 적기 때문에 아침처럼 그렇게 두꺼운 거 말고 그냥 요런 거 입어도 괜찮으면 개잘 생겼다. 야 이게 지금 밤이라 다행이지 낮에 했으면 또 더 뒤졌을 거예요. 틈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봐야 됩니다. 틈이 있어서 얘네가 들어오면은 거기서 이제 롯되는 거예요. 앞머리 이거 개 잭스페로우 같네. 괴롭겠네. 자 요 봉지에 담아가지고 하고 따보도록 할게요. 바로 따러 가시죠. 야 이게 또 혼자 하려니까 겁나네. 자 너네 뒤졌다. 자 일단 천천히 갈게요. 아 이게 수풀이 너무 빡센데 경계를 엄청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꽤 큰 군집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들이 말벌이었으면 지금 여기까지만 와도 달려들었을 텐데 지금 쌍쌀벌이라 공격성이 세지 않아서 좀 요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확 덮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덮어볼게요. 방금 덮어볼게요 해서 절었죠? 개 무서워요 사실. 아니야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 갈게요. 오 떨리네. 하나 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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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다 담았습니다. 지금 잔챙이들 있거든요. 우와 우와 꺼져. 자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어마무시하죠. 자 일단 주둥아리 묶었고요. 자 지금 이쪽에 보시면 한두 마리 있습니다. 미안해. 밟아줄게 미안해. 자 그리고 아래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깔끔하게 다 뗐습니다. 야 미안 너 여기 있구나. 잠깐만 땡콩 맞아라 그랬지. 나 이걸로 내 손가락 멍들게 할 수 있어. 개쎄거든. 마지막 한 마리까지 퇴치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애벌레가 엄청난데 이 쌍쌀벌은 저번에 제가 먹었어요. 이 쌍쌀벌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왕바다리라는 종류가 있거든요. 이 쌍쌀벌 중에서도 굉장히 큰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 애벌레도 보시면 큼지막하죠. 근데 저번에 이거를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항님이나 퇴치한 말벌 가져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은 너무 미안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다 지금 처리를 할게요. 여기가 사실 산 중턱에 있는 거면 저는 쌍쌀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름이라 해수욕 저거 있죠 노란색 저런 것도 다 쳐놨고 지금 이렇게 서핑도 하고 이런 장소기 때문에 사람이 위험한 장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는 제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리발 개덥네요. 진짜 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말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봐요. 라삭라삭. 더워. 좋은 일 한 것 같아서 기분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제 얼굴 좋으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서 퇴치한 말벌을 잡아왔습니다. 자이 말벌들을 보시면은 존말벌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높은 확률로 존말벌이라고 확신을 하는 게 뭐냐면요. 자 이렇게 생긴 말벌이 딱 두 종류 정도가 있어요. 존말벌과 그리고 털보 말벌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털보 말벌은 말 그대로 자이 등 쪽에 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그렇게 털이 많진 않거든요. 물론 솜털은 잘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얘를 존말벌이라고 지금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말벌에 쏘였다 해서 신고를 하면요 거의 다 존말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말벌이 없는 게 아니라 일반 말벌이라는 종류도 있어요. 말벌들의 그 분류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장수말벌 있죠. 이 녀석이 일단 제일 크고 제일 강합니다. 심지어 이 장수말벌은 우리나라에 살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벌이라고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얘 큰
크기에 대략 한 1.5배 정도 되고요. 장수말벌 한 마리에 꿀벌 50마리 이상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녀석이 너무 이제 맷집이 좋은 거죠. 벌들이 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꿀벌을 많이 털어가요. 근데 존맘벌들 같은 존맘벌 레벨 너 오늘 절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 자, 이 존맘벌들 같은 경우에는 꿀벌집보다는 그냥 작은 곤충들을 사냥해가지고 그 애벌레한테 먹이면서 요렇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땅속에 있는 벌을 잡았잖아요. 이 장수말벌의 특징이 뭐냐면 땅속에 벌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다은님이 제보를 받은 게 땅속에 있기 때문에 꼬마 장수말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말벌 같다고 지금 추측을 하시는데 아직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은님이 가지고 가셔서 동정을 해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존말벌들을 퇴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과 굉장히 근접한 곳에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얘 퇴치할 때 보셨다시피 그냥 길 가다가 보면 없어요. 저희도 제보를 받고 거기를 구석구석 뒤져가지고 찾는 거거든요. 그만큼 얘네들이 숨겨놓긴 하지만 그 숨겨놓는 곳이 아이들이 그냥 들어가서 손에 이렇게 닿을 만한 그 정도의 숨겨놓기 때문에 모르고 갑자기 길 가다가 쏘이는 경우가 다반사로 갑니다. 특히 그리고 이 존말벌 같은 경우에는 장수말벌 다음으로 공격성이 뛰어난 게 바로 이 존말벌들이라고 합니다. 말벌한테 쏘이는 게 8월, 9월 요때가 가장 많이 쏘이거든요. 여름에 쏘였을 때 대처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말벌에 쏘인 사람보다 안 쏘인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대처법은 은혜가 이 카메라를 보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지연해. 뭘 하냐면요. 베테랑처럼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바바박 나와야지. 거짓말을 잘하면 안 되지. 근데 방금 내가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알아? 거짓말을 잘하면 안 되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너는 거짓말을 잘하는데 자 그게 뭐냐면요 라고 나를 속이는 듯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빈신 새끼. 선생님, 말벌에 쏘였을 때 어떻게 하나요? 우선 팔에 쏘인 부분에 뱀에 물렸을 때처럼 신발끈을 풀어서 독이 퍼지지 못하도록 묶어서 개사가 됩니다. 그럴싸했는데. 자, 이 말벌은 꿀벌과 다릅니다. 꿀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침을 한 번밖에 못 써요. 정말 위험하게 말벌은 침을 한 열 발나 계속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그냥 강강 그건 고추잖아. 진짜 쟤를 보내려고 작동했냐? 아니 이렇게 해야지. 아니야, 얘가 이렇게 쏘지 않아. 엉덩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쏴. 개싫다. 왜 싫어? 라온이가 어떻게 생겨? 그냥 말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위험하진 않아요. 하지만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해. 이 아나콘다. 아낙수나문? 당쳐봐, 은혜야. 아나필라시스 쇼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알러지 반응 중에 하나거든요. 심각할 경우에는 호흡곤란까지 와가지고 이제 의식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쏘이면은 일단은 그 119를 부른 다음에 응급처치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 세 마리는 크기가 얼추 비슷해요. 근데 얘가 유달리 크잖아. 여왕벌이야. 이 여왕벌을 지금 딸 때 보니까 엄청 지키더라고요. 거의 일벌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왕벌이 나와. 그리고 여왕벌이 먼저 들어가고 일벌들이 나중에 들어가. 자, 그래서 이 여왕벌 요 녀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빨리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부패가 됐을 거예요. 얘네가 집을 짓을 때 항상 그늘을 짓거든요. 알고 보니까 더위에 엄청 약하더라고. 이 세 마리도 지금 잠깐 땡볕에 2분 놔뒀는데 죽었어. 자, 그래서 요 세 마리는 튀겨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독침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엉덩이를 보시면 독침이 이미 나와 있죠. 자, 요거를 잡고 오. 자, 위장이랑 지금 이렇게 오야 같이 나옵니다. 자, 한 마리 더 해볼게요. 얘는 지금 침이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건 아. 그 꼬리를 다 뗀 거야. 엉덩이를 그냥 찢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세 마리 손질이 끝났고 말벌 하면은 딱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바로 말벌 주와 말벌 애벌레 구입니다. 말벌 애벌레도 엄청난 단백질 함유량이 있다고 해가지고 말벌 집을 통째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아마 은혜가 이거 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1년 전 제가 쌍살벌을 이제 퇴치를 한 다음에 은혜한테 가져가는데 쌍살벌 집에도 애벌레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그 애벌레 빼고 건데기도 빼고 해가지고 먹었었거든요, 같이. 자, 이번에도 은혜가 이거를 좀 빼줄 건데 제가 먼저 조금 희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는데 희열이 굉장히 근데 지금 봐봐 벌써 웃고 있잖아. 빼고 싶어 빨리. 집이 박살나면서 애벌레들이 몇 마리 나왔거든요. 이미 엄청 통통하고 귀엽게 생겼죠. 얘네는 지금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벌집 속에 박혀가지고 말벌들이 갖다주는 그런 것만 처먹고 사는 애들입니다. 얘네도 뭐 먹는 게 신기하다. 근데 얘네가 이제 먹고 아가리에서 액체 같은 거를 내밀거든요. 그러면은 벌들은 또 그거를 섭취를 해서 에너지원을 얻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이 된다고 해요. 야, 얘 너무 통통하다. 은혜야 너무 통통해. 은혜야 일어나. 살이 개 미안. 저희가 사실 헬스하려고 방금 인바디 찍고 왔거든요.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랑 은혜 둘 다 경도 비만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는 약간 넘은 거고 너는 좀 많이 넘어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래프상 별 차이 없었어요. 어쨌든 은혜나 저나 둘 다 경도 비만. 아니? 자, 그럼 이제 집에 박혀있는 녀석들. 옳지 옳지. 옛날에 저희가 쌍살벌로 했을 때는 요거보다 작았거든요. 애들이 말벌이 두께가 훨씬 더 두꺼워요. 자기 애들 박혀있잖아요. 터지지 않게 살살
이렇게 지금 좋아하잖아 엉덩이 흔들면서. 이거 단백질 많아가지고 오늘 헬스 다니니까 식단표 보내달라고 하면 이거 먹었다고 선생님한테 오늘 음식입니다 한번 해볼래? 제가 이제 헬스 가면은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당연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를 이렇게 지나가다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은 저를 알아보시는 분은 이렇게 지나가세요. 근데 저를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거든요. 근데 오늘 그분은 어땠어? 그 트레이너분은? 모르셨어. 그지 모르시는 것 같지. 어쨌든 티를 아예 안 내셨어요. 만약에 아신다면은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 있는데 모르신다면은 그냥 환불해드릴게요 라고 또라이를 끼로 볼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애벌레 찍어놓을게요. 참고로 여러분 정말 진짜로 오늘 날짜에 조금 전에 단톡방이 만들어졌어요. 3시간 정도 딱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말벌 애벌레를 보내보고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좀 이따 나중에 영상 뒤에 내가 채팅에서 팔도 이거 또 먹었어? 운동할 거면 가슴살을 먹으니까 왜 계속 말벌 잡아서 쳐먹는 건데 이렇게 너가 채팅방에서 아 트레이너분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가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거예요. 첫 PT 받을 때. 자 일단 벌집에 막이 있잖아요. 여기 안에는 애벌레가 있을 수도 있고 번데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많아 그냥. 줘봐. 줘봐. 네 목소리에서 이미 눈이 돌아가 있는 게 보이니까 이건 거의 벌 아니야? 자 이게 번데기입니다 여러분. 번데기. 근데 번데기가 제가 쌍사이버 먹었을 때는 번데기가 진짜 제일 맛있어요. 애벌레는 곤충의 씁쓸한 맛이 나는데 번데기는 정말 그냥 우유 같은 맛이었거든요. 아 너 할 거야 이제? 어. 왜 재밌는 거야? 이렇게 뭔가 박사님 같아. 얘네가 공부를 안 하고 살아가지고 박사님 되는 척하는 그럴 때가 좋아하는 거야. 고학력장. 아. 근데 턱 어때? 어 좋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보여. 안 보여. 좀 보여. 어 보이네? 아 여러분 이거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목 졸라가지고. 나 이거 안 말하려고 했는데 말 네가 들여. 아 은혜가 지금 턱에 멍이 들어 있어요. 너 목 졸려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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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주먹으로 목을 개쳤어요. 네 맞아요. 은혜 이거 해명 안 하면 나. 네. 해명 안 할 거요. 은혜가 턱 리프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멍이 든 거예요. 눈이 나왔지? 오, 뭐야? 벌 나왔습니다, 벌. 살아있는 거야? 번데기야? 번데기다, 번데기. 아직.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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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진짜, 야, 야. 알비노. 알비노가 아니라 은혜야. 얘가 진짜 맛있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떼잖아? 그 얼굴이 나와. 예! 진짜 무서웠어. 못 날아 어차피 지금. 언제 날 수 있냐면은 날개를 여기 올라가서 펼치고 말립니다. 몇 시간은 적어도 말려야 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얘 보시면은 지금 우아를 했습니다. 아 미안해. 저 버릴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여기다 싹 다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애벌레와 번데기를 나눴는데 지금 번데기를 보니까 이 녀석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래 번데기 같은 경우는 딱 집으면 엉덩이를 캉캉캉캉 하면서 돌려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움직이지 않아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완전 썩은 애가 나요. 그래서 번데기들은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부패를 한 것 같아서 먹을 수 없을 것 같고 애벌레들 살아있는 것만 선별해가지고 한번 먹어볼 건데 어떻게 먹을 거냐. 바로 말벌 튀김과 말벌 애벌레 볶음밥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보통 말벌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 말벌 애벌레랑 번데기는 기름에 볶아서 먹습니다. 그냥 볶아서 먹는 것보다 밥이랑 채소를 추가해가지고 볶음밥으로 한번 추배를 해오고 자 이 녀석들은 통으로 튀겨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리 시작 렛츠고. 그렇게 하면은 당근이 썩는다고. 야 잠시만 방금 멋있었잖아. 그럴 땐 그냥 오 이거 그냥 담아야겠다 영상에 그런 말 한마디면 되잖아. 권총이었으면 너 바로 샀어. 조선시대에서 활로 쐈고 동생이었으면 멍들었어. 목에 멍들었는데 뭐 이렇게 졸랐었지 그때. 노딱이다. 유튜브 관계자분 아니었습니다. 은혜 그거 성형 수술한 거예요? 수술은 아니고 리... 어쩌라고 지금 노딱이 제일 중요한데. 자 여러분 이렇게 성괴가 아니 성괴? 언제 알아듣나? 너 눈치 계속 개빠르게 보고 있는데? 우와 당근 코 같다. 약간 올라프 같지? 너 진짜 알아듣는다. 오 왜냐면은 댓글에 너 올라프 닮았다고. 올라프 너가 더 닮았는데 얘가. 어? 그럼 누가 더 닮았는지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1번 2번 여러분 올라프 같죠 은혜? 왜냐면 나 올라프가 팔자주름이 이렇게 개심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늘어져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채소 랑근 떨어뜨리자마자 그렇게 하지 마. 이제 바꿀 때도 됐잖아. 아 그럼 제가 한번 멋있게 가자. 네가 나한테 던져. 그럼 내가 공중에서 반 자를게. 내 사무라이 경력 30년 드디어 내가 기술을 보여줄 때가 됐다. 잘 보거라. 혹시 찍혔니 근데? 몰라. 아니 진짜 멋있게 반이 갈라졌어요.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은혜야 사실 이거는 전부 다 고정관념 대가리에서 온 거라고 생각해. 볶음밥을 할 때 당근을 어떻게 썰어서 넣든 그거 식감마다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옛날에 짱구 32편에서 그랬어. 그게 아니라 창작의 대가리 좀 쓰길 바래. 그게 아니라 미친
웃겨. 오케이 됐어. 목적 달성. 자, 당근 다 했으면은 바로 저 멀리 꺼져버려. 여자 여러분 축구 협회가 난립니다. 자 다음은 우와 아! 파프리카. 자 다시 엔지 다시 가. 왜 맞잖아. 아 이게 너무 싫었어. 다시 간다. 여러분 다시 가요. 자, 여러분 까먹으세요. 뿅. 자 여러분 이제 축구 협회가 난립니다. 자 다음은 파프리카. 잠깐만요. 아 뿅! 와 진짜 진숨으로 멍들었어요. 진숨으로? 벌써 반 조각 났어요. 파프리카 누가 요새 칼 씁니까 여러분? 가슴으로 한번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뽀개서 그냥 넣는 거예요. 하나씩 그냥 이렇게. 자 이제 여기다가 바로 존말벌 레벌레 투어 잘 가라 존마이들. 자 그리고 바로 처음 간다 맥스 은혜야 맥스 라온이 깼나 맥스 빨리 맥스 맥스 볼. 다행. 왜 한번 고개 숙였어? 좀 닥치라고. 라온이가 방에 자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바로 롱리 이름 럴럴런 조조조조조조 자 이제 간을 조금 해줄 겁니다. 디귿으로 하나 둘 셋 디듬. 소금에 D가 왜 나와서 도듬이겠지. 디귿으로 할 때 그냥 D라고. 디듬 자 이것도 디귿으로. 아 나 지금 머리가 안 돼. 디듬 디쭈 자 여러분 라온이가 깼습니다. 은혜야 내 채널이야. 자 라온이까지 내가 넘보게 할 수 없어. 너랑 경쟁하는 것도 빡센데 라온이까지 들어오면 안 돼. 사람들은 동정심이 약하기 때문에 애기한테 채널을 줄 거란 말이야. 안돼 가라 오이. 점점 여보를 닮아가고 있어. 아이고 사실은 인물이 은혜보다 제가 더 낫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밥 들어가라. 일단 여기서 간은 후추랑 소금 끝입니다. 다른 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요 상태로 먹을 거예요. 그래야 약간 애벌레의 그 풍미라고 하겠지. 뻑이 나올 거거든요. 아빠 이상한 거 먹었네. 그 헬스 트레이너 분이 먹으라고 해가지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고 했거든. 단백질 너 130g 먹으라고 했지. 달걀 하나에 6g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계란 20개를 하루에 무조건 처먹어야 되고 제가 그걸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요 말벌 애벌레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트레이너 분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아 처음 뵙는데 너무 죄송해요. 일단 생각하면 만나서 전후 사정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다 됐습니다. 말벌을 튀겨보도록 할게요. 루라리를 만카이 이치가 되시. 뭔지 알지 이거 블리치 인사 어떻게 하느라 만카이. 그럼 필살기야 이치고 불러봐. 이치고 야 고로와 시미가이라 이치가 된자 콩기름. 라온이 표정 찍어봐. 아빠 너무 쑥스러워. 그런 표정으로 좀 보지 말아줄래? 아! 자 그럼 기름 다 달궈졌습니다. 바로 말벌 립장. 그렇지 한 마리 더. 그렇지 아직 한 발 남았다. 이치가 텔! 말벌 확실하게 튀겨주도록 할게요. 아빠가 재밌는 거 하는 거래. 당당후루후루당당후루루루루 생물아 생물아 불쌍해. 자 여러분 다 익은 것 같거든요. 자 바로 꺼내보겠습니다. 일로 와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벌 튀김과 말벌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이 되어있는지 밥이랑 채소랑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간이 진짜 하나도 안 되어있거든요.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야. 보여? 응. 애벌레 안에 롱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생각보다 되게 고소해. 전 약간 질적거릴 줄 알았는데 역하고 그런 맛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김병찬 씨 버전 가겠습니다. 추베르. 이 애벌레들은 진짜 곤충의 그 특유의 텁텁한 맛이 없어요. 부드럽고 담백한 맛만 나. 너무 신기해요. 요 애벌레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남씨 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베르. 우리 엄마 무슨 그렇게 말만 안 했으면 장모님인지 몰랐어. 진짜 고소해. 하나 먹어볼래? 아니 박종순 씨 버전 가보라 했습니다. 너 왜 자꾸 우는 게 다 좋다. 첫 번째로 한 거 여러분 장인어른 이름입니다. 주베르 이거 장수자씨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은혜 할머니 박종순 씨 버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할머님의 아들 버전이 주베르 이거니까. 또 우리 아빠 왜 이상하게 만들어. 우리 아빠 그럼 그렇게 안 했다니까. 알았어 그럼 너는 씨 그걸로 해봐. 없지? 거봐 특징이 있어. 우리 아빠? 애벌레가 왔어요. 그게 뭐야? 맨날 라온이 올 때마다 라온이가 왔어. 진짜 고소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말벌집을 찾았다 그러면은 말벌 애벌레를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진짜 이거는 곤충의 느낌이 아니라 땅콩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자 바로 요 말벌입니다. 자 먹어볼게요. 할머님한테 추베르를 시키면 할머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연명하고 있네 이렇게. 자 그러면 박종수 할머니 더 가겠습니다. 연명하고 있네 아드님 버전. 연명하고 있네. 와 현타 개빡세 미친놈. 자 먹어볼게요. 연명하고 있네.
괜찮습니다. 얘가 맛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왠지 알아요? 애벌레 때도 이렇게 맛있는데 커도 그 맛은 똑같은 거야. 제가 먹어봤던 곤충 중에는 진짜 괜찮은 맛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먹어봤는데 여러분 항상 여름철에 말벌 조심하시고, 잠시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벌 애벌레 볶음밥을 찍어가지고 바로 보내보겠습니다. 아이씨 뭐라고 말해? 보냈습니다 여러분. 답장 기다려볼게요. 여보 답장 왔어. 답장 왔어. 이거 봐봐. PT 환불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